예, 안녕하십니까. 대학원생 그리고 신진 연구자 발표 섹션의 좌장을 맡은 부산대학교 이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특수체육학회 학예 학술대회 두 번째 섹션인 대학원생 그리고 신진 연구자 발표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생 연구계획 발표에는 총 6분의 대학원생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한 사람당 15분 시간이 주어지며 발표는 8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어서 자문위원의 코멘트가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학원생 연구계획 발표에 앞서 자문위원 세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광대학교 서은철 교수님입니다. 다음으로 순천향대학교 김재화 교수님입니다. 용인대학교 김동민 교수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수체육학회 학문 후속 세대인 대학원생 연구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큰 박수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단국대학교 김지선 원생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체육 관련 사회 서비스 이용을 통한 장애 자녀 부모의 사회 서비스 만족도, 양육 스트레스, 양육 태도 및 삶의 질의 관계를 주제로 대학원생 연구 계획을 발표하게 된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강지선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귀중한 시간 내어 자리에 함께 내어주신 여러 교수님들,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과 연구 방법으로 나눠져 있고 그 밑으로는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모형, 연구의 제한점, 두 번째 2장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조사 도구, 자료 처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심각한 경쟁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돌봄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사회 서비스, 일명 커뮤니티 케어를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란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복지에 대해 개인의 다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 전달 방법으로서 문화 바우처가 등장하였습니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제공의 구도를 형성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 성공하였고 그 중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바우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스포츠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사회 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종합적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상승하였으나 장애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계층과는 무관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바우처 제도이지만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과 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은 영유아기 때부터 특수교육 등을 통해 치료적 대안을 준비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독립이 불가능한 장애 자녀는
여전히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자녀 자족들의 돌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정신적인 부담은 비장애 자녀를 둔 부모보다 훨씬 커서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 불화, 우울 등 부모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양육 태도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수용 태도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행복감,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자녀 부모들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는 경험적 측면에 의존한 서술 형식의 내러티브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부정적 변인이 긍정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단순한 1차원적인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자녀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는 부모들은 이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높은 사회 서비스 만족은 곧 장애자녀 부모의 양육 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연구의 모형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변인의 구성은 인구 사회학적 변인으로서는 서비스 선택 요인과 개인적 배경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 변인은 사회 서비스 만족, 그리고 매개 변인으로는 양육 스트레스, 양육 태도, 마지막으로 종속 변인으로는 삶의 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 한계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 있어 장애인 체육 관련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관련 변수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한 상황적인 변수를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입니다.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경기 지역 소재의 특수 체육 기관을 이용하는 300명의 장애 자녀 부모를 표본 집단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본 조사를 위한 예비 조사를 마친 상태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50부의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 조사에 응한 부모의 사회학적 특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상자는 여성이었고 월 소득 특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상자는 여성이었고 월 소득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들 자녀의 장애 유형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장애 유형은 자폐였으며 이 장애 자녀들의 학력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설문을 구성하는 조사 도구로 사용될 변인은 다음과 같으며 총 문항 수는 87문항입니다. 설문지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설문지의 문항이 내용에 적합한지 문항의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고 약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육 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표입니다. 삶의 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입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 자료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문지에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이 불성실하게 답변되었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만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처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빈도 분석으로 실시하고 조사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 분석과 크롬바우 알파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연구 가설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테스트와 원웨이 아노바를 시행하고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CF의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인 간 상관관계 및 다중 공선성 진단을 조사하기 위하여 펄스 내 상관 분석을 진행할 것입니다. 가설 검증을 위한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학술대회 대학원생 발표에 있어서 자문위원 그 코멘트 방식은 자문에 있어서의 중복성을 방지하고자 자문위원님 세 분이 미리 사전에 발표자분의 논문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한 분께서 대표로 총평으로 자문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발표에 대한 자문은 원광대학교 서은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연구 대상자 같아요. 장애 학생 어떤 부모님들 대상으로 3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아까 계획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연구자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연구 내용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제가 사전에 여기 잠깐 문항 내용을 좀 읽어봤어요. 문항 내용 읽어보면은 아까 양육 태도였나요? 양육 스트레스, 양육 태도 이런 쪽의 문항들을 보니까 응답자죠, 그 장애 부모님들이 그 문항 내용을 읽으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설문 문항이나 설문지 서베이 연구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실제 이제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문항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문항들에서 내가 의도하는 연구자가 의도하는 방향을 제대로 일치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요인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예비 조사잖아요. 아까 50명 대상으로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사회 서비스 만족이라는 게 어쨌든 독립 변수인데 기존에 아까 보니까 3요인 구조더라고요. 근데 요인 분석 결과는 2요인 구조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회 서비스 만족이라는 요인을 응답자가 물론 이제 50명밖에 안 되니까 아마 뭐 300명 대상으로 할 때는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 요인 및 문항 내용이 연구 대상자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요인 분석 결과에서 이제 두 개의 문항이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요인 분석 결과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도 그렇고, 네, 여기도 보니까 마지막에 정서적 영향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문항이 부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량 쪽에서는 하나의 요인 구성에 이제 세 문항 이상을 권장을 하거든요. 두 개 문항 같은 경우는 너무 정보가 없으니 요인으로 좀 기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원촉도가 만약에 2요인 구조로 만약에 돼 있었다, 아니 그 두 문항이 이제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했다면은 원촉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항 내용도 조금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좀 고민해서 이제 본조사에서는 좀 문항 내용을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매개 변수 설정하셨잖아요. 양육 스트레스하고 양육 태도. 근데 분석은 다중 회귀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다중 회귀 분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매개 분석을, 매개 효과 분석을. 근데 모델링을 정확하게 하실 거면은 분석 방법을 좀 더 추가해서 뭐
SPSS로만 한다면은 뭐 네, 프로세스 매크로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좀 확장해서 뭐 경로 분석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매개 변수를 저렇게 설정했지만 분석에서 모델링을 안 하면은 매개 변수 설정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저것도 그냥 독립 변수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독립이 됐다가 중소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분석 방법을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감사드립니다. 발표해 주신 강지선 원생에 대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김윤수 원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원생님들께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크는 그냥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장애인 신체활동건강연구실 석사과정 김윤수입니다. 대학원사의 계획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주간보호체사회과 주간활동서비스 안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체활동 양이 자기효능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인구 증가는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지만 성인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이후 의무교육 서비스와 취업을 위한 전공과 교육 참여의 기회가 없어지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는 주간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며 재가 발달장애인으로 복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삶의 질 문제가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지적장애인 8%, 자폐성장애 0.9%만이 삶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주간보호시설은 학교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같이 시설에 머물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 지원, 특별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주간보호시설과 비교해볼 때 발달장애인의 자결성과 자기 권한이 개념이 더욱 강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분석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운동 프로그램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예를 들어 학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해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 후 참여하게 됩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안에서 프로그램은 참여형, 창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주간보호시설과 주간활동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활동적인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신체활동 참여가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수많은 선행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은 신체활동 참여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중고강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좌식 위주의 생활을 벗어난 저강도의 움직임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신체활동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과 독립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교사나 보조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많습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원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4천 명을 목표로 모집된 프로그램 참가자가 최종 2849명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잠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실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022년에 목표치를 정해놓은 이 시점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은 중요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인지이론의 적용과 같은 이론에 근거한 접근은 해당 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인지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 개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인지이론의 주요 개념인 자기효능감은 활동량 증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적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주간보호시설과 주간활동서비스의 참여로 인해 신체활동량이 증가하고 이러한 변화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그들의 삶의 질이 증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효능감은 지식이나 기술만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실제 수행의 성취,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그중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실제 수행의 성취입니다. 실제 수행 중에 긍정적 경험은 활동적인 참여 시간과 비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간보호시설과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안에서의 활동적인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주간보호시설과 주간활동서비스가 개발이 되었고 확대되고 있지만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 안에서의 전반적인 활동, 참여, 신체활동 양이 성인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 기반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의 활동적 참여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구 가설은 주간보호시설 이용 및 주간활동서비스 참여 안에서의 신체활동량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두 번째 연구 가설은 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활동량, 자기효능감, 삶의 질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보다 높을 것이다 입니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편의표본 표지법을 이용해 수도권에 거주하며 주간보호시설, 주간활동서비스에 이용, 참여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각각 30명씩 모집할 것입니다. 신체활동량 측정을 위해 보조기구의 도움이 없이 보행이 가능하고 필요시 보조와 함께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자로 제한할 것입니다. 측정 도구는 설문지와 가속도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설문지는 자기효능감, 삶의 질,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효능감 설문지는 총 10문항이고 각 항목은 3점 척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삶의 질 설문지도 3점 척도 기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프로그램 참여 개수, 참여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보호자에게 설문 작성을 부탁할 것입니다. 또 연구 참여자의 활동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진액티브 가속도계를 사용할 것입니다. 설문지와 진액티브 가속도계는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뢰도, 타당도가 확보되었습니다. 자기효능감 10문항 중 예시입니다. 선행연구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10문항을 유지하고 4점 척도를 3점 척도로 수정하였고 각 문항마다 그림을 추가했습니다. 삶의 질 14문항 중 예시입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6개 영역, 19문항을 본 연구에서는 5개 영역, 14문항으로 수정했고 3점 척도는 유지했으며 항목별 그림 설명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본 연구는 횡단 연구 설계를 적용할 것입니다. 수정된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조사에 앞서 예비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할 것이고 총 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모집하여 설문 항목의 내적 신뢰도를 확인할 것입니다.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항목을 최종 수정한 후 본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본 조사는 총 2회에 걸쳐서 연구 참여자가 있는 장애인 복지관 등에 방문해 1회차 방문에는 연구 동의서 작성을 먼저 부탁하고 가속도계 착용 방법 설명 후 9일 동안 착용을 부탁할 것입니다. 11일 후 2회차 방문에는 가속도계를 수거하고 설문지를 작성을 부탁할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책임연구원과 해당 프로그램의 교사, 보조교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안의 프로세스 프로그램 중 4번 모델을 이용할 것이고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 검증은 SPSS 안에 프로세스 프로그램 중 7번 모델을 이용할 것이고 다중 해기 분석을 이용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에 대한 자문은 김재화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김재화입니다. 일단 발표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PPT 받아봤는데 좀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하자면 지금 연구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효능감, 사회인지 이론이 실제 수행의 성취,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대리적 만족, 모델링 통해서 대리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효능감이 상승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제 설계된 걸 보면 그 신체 활동량이 효능감을 이제 올린다고 향상시킨다고 이제 모델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효능감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신체 활동량을 우리 실제 수행의 성취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설문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경험, 우리 보통 past experience, 우리 과거 경험이잖아요. 그걸 설문지를 통해서 실제로 했던 이 신체 활동량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경험이 좋았는지 나빴는지가 실제 이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좀 요인을 하나 더 넣어서 연구를 디자인하시면 더 좀 좋은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원래는 뭐 가설에 뭐 인지 기능이 보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다 제외를 시키신 것 같고 이원 반복 분산 분석 다음 발표죠. 하여튼 지금 많은 부분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그 PPT 내용에서 많은 부분 좀 수정이 돼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과거 경험을 설문지로 해서 좀 변인을 추가해서 변인과의 관계를 좀 보면은 좀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 김윤수 선생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걷기 운동이 뇌졸중 장애인 보행과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김정자 원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 걷기 활동이 뇌졸중 장애인의 보행과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장애인 신체활동 건강연구실 김정자입니다. 왜 안 되지? 발표 순서는 서론과 연구 방법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성인의 사망 원인 2위자 장애 원인 3위인 뇌졸중은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그리고 관련 후유증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사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은 뇌경색, 뇌출혈 등 혈관성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양한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뇌졸중 이후의 보행장애는 가장 흔한 문제점으로 보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사지의 비대칭성과 저하된 균형 조절 능력 등이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편마비성 보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행 장애와 마찬가지로 뇌졸중 이후 빈번하게 인지 장애를 경험합니다. 인지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사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뇌졸중 이후 주의 집중, 기억력, 실행 기능 등에서 기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뇌졸중 장애인의 보행 장애와 인지 장애에 대해 임상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드는 즉시 재활 치료가 진행됩니다. 보행 장애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뇌졸중 후 기능적 회복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인지 장애에 대해서도 치료가 이어집니다. 뇌졸중 장애인의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지 장애를 개선하려는 재활 중재가 조기에 그리고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졸중 장애인의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트레드밀 걷기 활동은 현수 장치를 이용하거나 혹은 수중에서 진행되는 등 다양한 중재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상에서의 보행 훈련과 훈련 효과 측면을 비교하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드밀 걷기 활동이 보행 속도 및 균형 능력에 미치는 영향 외에 인지 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특정 질환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등 비교적 제한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본 연구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양한 환경의 특징에 주의하면서 걸려 넘어지거나 낙상을 피하기 위해 신체의 부위별 움직임과 적절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운동 수행 유형입니다. 따라서 보행의 특성 변화에 인지 손상 및 치매에 대한 중요한 예측 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운동이 전반적인 인지 기능 향상과 함께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트레드밀 걷기 활동이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장 단기 기억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트레드밀 걷기 활동이 뇌졸중 장애인의 보행과 인지 기능의 개선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트레드밀 훈련은 실내에서 걸으면서 단일 작업 상황에서의 분리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체계적으로 통제된 실험 연구인 것에 비해 실생활에서의 보행은 날씨와 같은 주변 환경 또 걷는 동안 신호등을 보거나 동행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이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같은 산만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실생활에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중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억력이나 실행 기능 등 인지 기능의 특정 영역만을 평가하거나 중재 프로그램의 과제 설정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연속해서 빼거나 혹은 식료품 목록을 외우는 것은 중재 방법인 동시에 기능을 평가한 항목과 중복되므로 중재 이후의 기능 향상이 중재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과제의 반복 학습에 의한 효과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물 넘기의 트레드밀 걷기 활동이 뇌졸중 장애인의 보행 능력과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성인 뇌졸중 장애인을 모집할 것입니다. 이때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KMMS의 값이 20점 이상이며 보행이 가능한 자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나 고유수용 감각 이상이 있거나 혹은 신경학적 질환이나 정형외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는 배제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는 중재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될 것입니다. 참가자 모두는 기초선 측정을 위해서 최초 방문 시 보행 능력 검사와 인지 기능 검사를 받게 될 것이며 결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10주간의 중재가 끝난 후 검사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중재 집단에 속한 참가자들에게 진행되는 중재 프로그램은 장애물 넘기 트레드밀입니다. 참가자들은 10주 동안 주 2회 실험에 참가하게 될 것이며 트레드밀 걷기 속도는 10m 걷기 검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시작 속도를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물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30cm, 30cm, 1cm의 나무로 제작할 것이며 장애물의 위치는 마비 쪽에 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 전지 버튼과 안전키 그리고 필요에 따른 하니스 착용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5분의 준비 운동과 15분의 본 운동 그리고 10분의 정리 운동의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중재 집단에 따라서 장애물이 있거나 없는 차이를 제거해야 하고는
트레드밀 위를 걷는 방법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행능력검사와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보행능력검사는 크게 보행검사와 균형검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보행검사 중 첫 번째 검사는 일어나 걷기 검사입니다. 일어나 걷기 검사는 뇌졸중, 파킨슨병, 적수손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자군의 기능적 이동성과 균형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행검사 중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10m 걷기 검사입니다. 10m 걷기 검사는 14m를 걷도록 한 후 중간에 10m 구간에 걷는 속도를 초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 능력과 전반적인 보행의 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다음은 보행의 시간적, 공간적 변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보행을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기 위해서 옵토게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입니다. 옵토게이트는 광학 감지 시스템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변수인 보행 속도와 케이던스 그리고 공간적 변수인 보폭과 보장 길이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균형을 측정하는 버그 균형 척도입니다. 균형 능력을 평가하는 버그 균형 척도는 지역사회 노인의 균형 능력과 낙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56점까지 얻으실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인지 평가 도구입니다. 나스레든 등이 2005년에 개발한 몬트리올 인지 평가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도 평가를 거친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 평가를 사용할 것입니다. 검사의 총점은 30점 만점으로 23점 이상이면 정상으로 간주하고 지연 회상력 과제, 시계 그리기 과제, 선로 읽기 검사 B, 연속적인 빼기 등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입니다. 이원 배치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통해서 집단 간의 차이와 시기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것입니다. 주 요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사후 검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애물 걷기 트레드밀 걷기 활동이 뇌졸중 장애인의 보행과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에 대한 자문은 용인대학교 김동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였고요. 저 또한 관련된 연구들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계기였기도 한데요. 일단은 제가 좀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 뇌졸중 장애인들의 보행과 인지와 관련해서 선행 연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결과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재가 트레드밀 중재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치료에서 한계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기능적 중심의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 얘기는 일상생활과 연관을 짓지 못하면 결국 기능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을 분명히 선행 연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너무나 그 복잡한 환경들을 트레드밀에서 장애물을 설치해서 접근하시는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지기능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움직임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브레인이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비된 쪽에다가 이제 장애물을 놓고 걷기 활동을 하면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행동이고 그것들이 어떤 도전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긴 브레인을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본인이 좀 안정적인 움직임 또는 뭐 편안한 움직임이었을 때 그것들이 이제 다양한 상황과 맥락적 조건에서 반영이 되게 되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생기는데, 지금 연구 설계에 의하면 이게 과연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도구에서 이제 변인으로 갖고 오신 내용들을 10주
2회 2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서 인지기능의 변화가 올까? 저도 관련된 연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인지기능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는 심리운동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인 발달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탐색을 주제로 나사렛대학교 박소영 원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사렛대학교 석사과정 박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심리운동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인 발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탐색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께서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과 연결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또한 깨닫게 되어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심리운동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심층적으로 알아가고 탐색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연구의 필요성,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이제 발달장애인 중 74.7%는 성인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적지 않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이제 기본적인 권리나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적절한 지원을 요구하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 전반에 대한 결정이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 의해 결정이 되어 이루어지고 또 자기 결정에 많은 제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는 발달 장애인에게 자신의 삶에 참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등 주도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성취해 나가는 태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자기결정권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7조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자기결정권이 심리운동 효과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심리운동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자기결정권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연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실정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인 발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자기결정권 관련 이론, 발달장애인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사회 진출하기 전 20세에서 25세 성인 발달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이제 심리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유목적 표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층 면담과 필드 노트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할 예정이고 심층 면담에서는 이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요인으로 구성된 반구조화 질문 7문항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반구조화 인터뷰 질문지는 이제 하정석, 정연규, 김명실 연구자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이 프로그램 심리운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된 동기,
질문 1개,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묻는 질문 2개, 심리운동 프로그램 참여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자기결정권 관련 질문 4개. 그래서 총 7개의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심층 면담과 필드 노트를 통해 얻은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 중 반캄의 연구 방법으로 이제 연구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심층 면담 녹음 내용 중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고 이제 순서에 맞게 범주화할 예정입니다. 그 범주화된 자료에서 우선 빈도별의 순위에 따라 나열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범주화된 자료를 분석과 통합을 통해 현상에 대한 기술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의 신뢰성은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과 심층 면담 자료, 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내적 타당도를 확보할 예정이고 전공 교수 2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여 연구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여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연구의 윤리성은 연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할 예정이고 연구 결과 기술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문의 발표에 대한 자문은 김동민 교수님께서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학회에서도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연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점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결국 이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결정적인 행동은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리운동 참여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과정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발현해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마치 결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가정을 하신다는 건 좀 위험하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이 없다 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을 접근하셔야지 마치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가정을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연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진정한 연구에서 제안하고 계시는 탐색을 해주시면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동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구 자체가 이제 너무 광범위, 뭐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에 관련한 모든 논문을 탐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연구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보다는 뭐 라이언 달스라고 하는 자기 결정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결정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 심리운동의 어떤 가치를 찾으신다면 좀 더 이론적 틀 안에서 범위를 이론적 틀 안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발표자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섯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VR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나사렛대학교 정동은 원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사렛대학교 석사과정 정동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 주제는 VR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지도해봤지만 V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도해봤을 때 발달장애 아동들의 흥미도와 몰입도가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VR과 발달장애 아동에 관련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박은혜, 이소연, 딕슨이라는 연구자는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 주의 집중 시간이 짧으며 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 발달장애인의 신체활동 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그로 인한 체력 저하와 다양한 만성질환 발병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진희, 김인호 연구자에 의하면 신체활동은 사회성이 발달하며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집중력 향상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이라는 연구자와 김동규 한대영 연구자는 VR 스포츠의 특징에 대해서 주의 집중력과 감각 운동 능력의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날씨와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다양한 만족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수경 연구자는 VR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해서 시공간 원하는 시공간에 즉시 만들어낼 수 있고 언제든지 빠르게 수정을 하고 안정적 설계가 가능하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개개인 목표 도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상들이 학년기에 있는 비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나마 그래도 있는 장애인에 관한 연구 대상은 뇌성마비, 뇌졸중, 지체장애인 등 발달장애 아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발표한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대표적 특성인 짧은 주의 집중과 몰입에 힘든 점을 VR 프로그램이 보완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양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목적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VR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운동 수행 능력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문제입니다. 총 두 가지로 VR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인지적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발달장애 아동과 신체활동,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효과, 선행연구 분석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연구 대상은 6세에서 13세의 발달장애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 중에 통제 그룹 10명, 실험 그룹 10명의 아동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에 사용할 측정 도구입니다. 발달장애 운동 수행 프로파일 MPP라고 하는 연구 측정 도구를 사용할 것이고 김태영 연구자가 개발하고 조재훈 등 많은 연구자가 표준화한 검사 도구입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1번에서 19번까지 총 19가지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19가지의 동작은 총 5가지의 운동성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MPP라는 측정 도구를 고르게 된 이유는 기존의 운동 수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측정 도구들이 해외에서 만든 도구여서
개념이나 움직임 자체가 우리나라 발달장애 아동들이 하기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작들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사전검사를 하다가 그 동작들이 학습이 돼서 사후검사할 때 그 동작이 학습된 영향 때문에 변화가 있던 건지 아니면 학습이 돼서 향상이 된 것인지 애매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MPP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발달장애 아동 특성에 맞게 개발을 했고 동작들이 기본 운동 기술같이 학습이 필요 없는 움직임으로 쉽게 이루어져 있어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MPP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절차입니다. 총 사전검사, 중재, 사후검사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사전검사 때는 VR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두 그룹 간의 동일한 방법으로 MPP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 10명을 대상으로 VR 프로그램을 매주 1회 총 12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사후검사 때도 사전검사와 같이 중재가 끝난 후 동일한 방법으로 MPP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 연구에 사용할 VR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펀앤피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VR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12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놀이 신체활동과 스포츠 신체활동 두 가지로 분류해서 같이 실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티볼을 하는 사진이 있고 옆에는 불을 공을 던져서 불을 맞추면 불이 꺼지는 이렇게 놀이 활동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처리는 SPSS와 T-테스트를 통해서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고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고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해 T-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자문은 김재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우리 코로나 이후 이제 VR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필요한 이 상황이 됐는데 흥미로운 주제로 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다 좋은데 그 저희가 실제 이 실험 연구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evidence based practice라고 저번에 이제 저희 학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거 기반 실제를 위해서 저희가 이 실험 연구를 하는데 뭐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측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중재법의 진실성, fidelity of intervention에 대한 내용이 이 실험 설계에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이 인터벤션을 중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을 가르쳐 보거나 오늘 실험 연구를 해 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연구자께서 발표하신 내용 같이 뭐 어떤 컨텐츠만 제시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루어지는 건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중재법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근거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 내가 이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중재법을 할 때 뭐 보조자라든지 혹은 뭐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 명확하게 그 지도자와 그리고 보조자와 어떤 식으로 이 중재법이 이루어졌는지 또 참 뭐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발달장애인 아동 대상으로 이 실험 연구해 보면 실제 저희 실험을 통해서 하는 신체 활동 말고도 다른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실험연구 중재법의 내적 타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실제 신체활동을 주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통제집단이나 실험집단이나 그 이외의 신체활동도 자연스럽게 참여,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자께서는 그런 우리 중재법 이후에 발생하는 신체활동을 어떻게 통제해서 어떻게 내가 한 이 중재법이 효과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내적 타당도를 어떻게 우리가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뭐 모든 연구 방법이나 주제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대학원생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대학원생일 때 그 미국의 CEC라고 있습니다.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이라고 있거든요. 특수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그 학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가면은 퀄리티 인디케이터라고 있어요. 이제 그 특수 교육에서 실험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 그리고 코릴레이셔널 상관관계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 그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 단일 사례 연구 싱글 서브젝트 디자인 이 네 가지 디자인에 대한 퀄리티 인디케이터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충족돼야 되는지 라는 어떤 표준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 이렇게 연구 설계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CEC입니다. CEC Quality Indicator 이렇게 치시면 구글에 나옵니다.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학원생 발표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특수학교 원격 체육 수업 운영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으로 부산대학교 조현민 원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특수학교 원격 체육 수업 운영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조현민입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본 발표는 대학원생 논문 계획 발표로 서론과 연구 방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세계 통계 사이트 월드미터에 따르면 발표 자료 준비 일자인 6월 24일까지 약 1억 8천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약 3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하루 확진자 수가 400에서 800명 사이로 오가며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로가 서로를 피하면서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사상 처음으로 개학 연기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3차 연기까지 이어졌습니다. 3차 연기 이후에도 확산세가 지속되자 교육부에서는 4차 연기와 동시에 2020년 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이라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특수학교나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 없이 동일하게 원격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수학교에서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이 당시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 원격 수업을 우리는 운영을 하였으며 2021년 현재 특수학교는 전체 전면 등교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학기부터는 일반 학교 또한 전면 등교를 목표로 교육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 확산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다시 원격 수업 태세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원격 수업 운영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나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며 세부적인 교과 운영이나 특히 신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 체육 현장에서도 원격 체육 수업 운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어려움, 그리고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 교사들의 수업 구성을 하는 성향 등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증장애 학생 비율이 높은 특수학교에서의 원격 체육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학교 원격 체육 수업에 대한 특수 체육 교사들의 경험의 의미를 분석 고찰하고 그 과정을 탐색하여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시한 근거 이론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구 대상자는 근거 이론 연구 방법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표집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2020학년도 1학기에 특수학교에서 특수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원격체육수업을 운영한 사람들로 10명 내외로 선정할 것입니다. 자료의 수집은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할 것이며 내용은 수업계획, 운영, 회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수집한 내용은 녹음, 메모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분석은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 단계로 각 반복적으로 각 단계를 비교 분석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분석 단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면담한 내용 중 의미 요소들을 식별하고 개념적 의미 단위인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한 후 하위 범위 설정 및 상위 범주를 구성할 것입니다. 추코딩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 및 분석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중심 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 상호작용의 전략, 결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코딩 단계에서는 상황 모형에 대한 이론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할 것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은철 교수님께서 자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하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근거이론적 접근하고 이제 질적 연구를 이제 진행하시는데요. 예, 이거는 그냥 제 조언이라 생각하시고 예, 제 의견일 수도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보시면은 이제 질적 연구 많이 하세요.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항상 이제 듣는 의아함은 질적 연구를 하는데 왜 주관성을 최소화해서 삼각검증법을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질적 연구는 당연히 주관적 인식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연구자가 이러한 주관적인 어떤 상황을 어떻게 나의 전문성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많은 질적 연구들 중에서도 이제 뭐 내러티브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데 현상학적 연구나 지금 요 지금과 같은 이 연구 주제에서 이제 뭐 표집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오히려 연구자의 인식을 좀 최소화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히려 질적 연구식으로 더 접근한다면 내가 이러한 현상을 잘 모른다면
이 특수학교의 어떤 원격 체육 수업의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들을 내가 더 그렇게 더 잘 접근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현장이라든지 그 현상이라든지 그 이유 관련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이 연구 논문에 기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내용이 여기 없어가지고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 서론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나왔어요. 어떤 연구의 필요성에서 기존에 이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특수교육 현장에 있고 체육교육 현장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견됐는데 특수학교 원격 체육 수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예상된다. 그래서 내가 기존하고 연결해서 이러한 현상을 어떤 파악해보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 같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식으로 최대한 현상을 독자들에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글쓰기도 중요하고 전달력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현상을 어떻게 유학해서 해서 내가 그 표로 만들어서 나열하겠다 그런 거는 이 연구 주제를 조금 더 이렇게 오히려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돼서요.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 같이 하지 마시고 질적 연구답게 최대한 현상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자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사실 발표해 주신 여섯 분의 대학원생분들은 연구를 아직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 단계 내용들을 발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원생의 계획서 발표 단계에서 오늘 해주신 자문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들은 나중에 추후에 훌륭한 연구 성과물로 나오게 하는 데 밑거름이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분의 발표되신 내용들은 내년에는 꼭 그 학술지에 저희 특수체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대학원생 연구계획 발표를 마치고 45분까지 잠시 휴식을 가지고 45분부터 신진연구자 자유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